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는데, 그 VIP 일정에 대해서, 6박 8일 동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이제 오픈됐습니다. 오픈됐죠? 이거를 보니까, 1월 14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1월 17일까지 UAE를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8일에서 19일까지, 여기는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틀 뒤 21일 날 귀국을 하십니다. 이런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밝혔는데, 그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UAE 방문 일정이 지금 특히 관심이 굉장히 쏠려요.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순방에 앞서서요,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UAE를 방문을 해서 이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대통령 친서와 함께 특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친서는 뭐 이해가 가는데 MB의 서신을 함께 가져간 이유는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뭐죠? 이게 그 뭐냐면은 네. 일단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목적이다. UAE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지. 뭐 경제적 목적이겠죠, 뭐. 근데 이게 뭐냐면 네.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뭐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의 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다.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뭐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말은 복잡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네. 문재인이 싸놓은 똥 치우러 가는 겁니다. 아, 뭔지 알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국과 이 UAE의 양국 간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탄탄했죠. 네, 정말 탄탄했는데 이 문재인 들어서 이 양국 관계가 그냥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소위 탈원전. 예. 탈원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그 정부 때 그 이전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UAE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명박 정부부터 말 그대로 진짜 형제 같은 관계였어요. 이게 정말 그냥 외교적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UAE의 대통령이 모하메드 대통령. 네. 현재 대통령이죠. 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때 왕세제였습니다.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 제 동생, 왕의 동생. 동생이었죠. 왕세제 이 사이는 정말 형제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나이 때는 어떤가? 나이 때는 나이는 차이 많이 나죠. 아, 좀 어리군요. 그분이. 나이는 대통령보다 20살이 이상 어릴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정말 친해졌어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여러분들 그 이명박 정부가 UAE에서 원전을 수주한 것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원전 수주했어요, 물론. 근데 모하메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선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뭐죠? 이게 뭐냐면은 그 UAE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로는 다른 나라들한테 자기 나라의 그 석유 시축권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아, 석유 시축권. 예, 그 석유 시추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주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40년간 지켜온 철칙이에요. 이걸 남한테 주면 안 되죠. 철칙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모하메드가 그때 40년간 지켜온 철칙을 깨고 한국의 UAE 석유 시추에 참여할 권한을 줬습니다. 맞아. 저 기억납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GS 에너지하고 한국 석유공사가 이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죠. 여기에 그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체결된 MOU들 했으면은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됐나요? 대통령 퇴임 후에 자원 외교에 대한 이제 비난이 커지면서 석유공사가 쫄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 권리 일정을 포기했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이 상당히 세상에. 많이 아니, 줄어들었는데, 바보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박입니다. 제가 저 유데일리 그때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잭팟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석유공사 GS 에너지 UAE 유전 잭팟 터졌다. 당시 터졌다. 이제 7조 규모, 오. 2019년에
7조 규모의 석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저 때는 4년 전 이상가요? 예, 배럴당 원유 가격이 상당히 낮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원유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몇십조 될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도 네네네. 이게 석유공사가 이 좌파들의 자원의 공세 때문에 권리를 상당히 포기한 결과입니다. 아, 포기한 게 저 정도? 네, 포기한 게 저 정도죠. 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같이 그 에너지 안보 위기 시기에 에너지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위기죠. 시기에 네. 저거는 우리 원전이에요. 우리 거네요, 우리 거. 우리 거죠.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랑스러워요. 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묻힌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는 근데 이어갈 수 있나요? 뭐 이제 앞으로 더 주겠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하면은 뭐 잘하면 또 할 수가 있겠죠. 가만. MB하고 모하메드는 이제 제가 보기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MB가 형이고 그렇죠. 모함의 동생.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과 모함의트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뭐 형제 같이 되겠죠. 얘들이 저도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아랍 친구들은 이제 이 형제의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진솔하게 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윤 대통령도 보면은 사람 친화감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함의트한테 MB가 형이니까. 네. 윤 대통령하고 친구하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하자.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였고 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2012년 11월달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3개월 앞두고요. 네. 이때 이제 그 UAE를 방문했습니다. 네. 왜 방문했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수주한 원전 착공식이 이날 있었어요. 그래갖고 방문했는데 2012년 때 그때 이 모하메드 그때는 왕세제였죠. 지금 대통령인데 이 모하메드가 이명박 대통령 손을 붙잡고 대통령이 지금 3개월 있다가 그만두시는데 한 번 더 선출되실 수 없습니까? 아. 그거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선출만 될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꼭 그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아. 이게 이제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지원하겠다. 선거 자금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유 우리나라는 그 법상 그게 안 돼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다 하는데 이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 관계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네네. 근데 그 저기 아까 어느 분이 그 저 아 저기 임종석이 머리를 밝혀주.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 좌파 진영에서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를 하는데 비리가 있었다라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이게 집권하자마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하메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는 세계에서 이렇게 몇 안 꼽히는 거부죠. 거부입니다. 네. 거기다 뇌물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뇌물을 줬다, 뭐 리베이트를 줬다 이런 정말 정상적인 이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이 안 이 납득이 안 될 그 사람이 그런 돈이 가짜 그렇게 뉴스를 그렇게 퍼뜨린 겁니다. 좌파들이. 그렇죠. 말이 안 그러니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없습니다. 그걸 조사하겠다고 UAE 원전 수주 과정을 들쑤시고 다닌 거예요. 거기다가 탈원전까지 한 거예요. 탈원전까지. 탈원전하면서 이제 자기들 원전을 계속 우리 한국에서 몇십 년간 관리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자체도 불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 새끼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이가 없겠어. 어이가 없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모함에도 왕세자고 그렇게 친했는데 그 무고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그때 이제 임종석이 뭐 그래서 UAE에 이제 달려가서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굴종적으로 빈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굴종적으로 빌려간 거죠 사실. 빌었어요. 모하메드한테 빌어갖고 이제 무마는 냈지만 그 이후부터 사실 UAE는 한국을 국가 취급도 안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하메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형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히 우리 형을 깜빵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한국을 국가 취급조차 안 한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싼똥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이 문재인이 싸놓은 똥 치우고
UAE와 한국의 관계를 다시 옛날처럼 되돌리는 일이에요. 다시 형제 관계로. 그걸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전에 김대기 실장을 UAE에 보내갖고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신을 가져가서 전달하게 한 겁니다. 가만 그러면 예. 잘 거의 최측근이시니까 예. 서신을 언제 쓰신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이거는 그냥 뉴스에 나온 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요?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저희 내부에서도 몰라요. 저희 내부에서도 모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내부에서 한 일이 아니라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흘린 얘기로 한 건데 뭐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외교적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당신이 직접 쓰신 거죠? 친필로.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궁금하네요.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죠. 대필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예.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올 거 없습니다. 털어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대통령님이 워낙 네. 뭐 그 보안이나 저희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상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외교적으로 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이 서신 전달한 것도 이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어쨌거나 저는 궁금한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모하멧은 동상이고 네. 이제 데미는 형이니까 뭐라고 불렀을까? 뭐 헤이 브라더? 뭐 대통령님 뭐 이랬는데 서신에는 예, 뭐 이렇게 저희가 회식할 때 네. 양국이 만들어서 보내 퇴임 후에도 그래요? 예, 모하멧이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야. 모하멧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네네. 문재인이 뭐 이제 문재인 만나고 우리 대통령 만나려 하니까 네. 그거 못 만나게 만들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장관인가 뭐 이렇게 다른 일정을 만들었어요. 모하메드가 그러니까 그 일정 때려치고 우리 대통령 만나러 오고 모하메드가 그 정도로 친했습니다. 상남자 네. 멋있다. 네.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모하메드. 네. 네. 자 듣다 보니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MB 이명박 네. 전 대통령과 모하멧 당시 왕세자가 언제 그렇게 가까워졌을까? 이게 UAE 원전 수주하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 몰랐대요? 예, 몰랐죠.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그때 이제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세자.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왕세제지만 UAE에 그래갖고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 모하메드가 그때 그 UAE 정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권한뿐만이 아니라 국방 부분도 다 총괄을 했어요. 아 국방부 원전을 갖고 있으면 끝장이죠. 예, 뭐. 예 국방 부분을 다 총괄하고 있었어요. 실세 맞네. 예 그러니까 그 실세였죠 말하자면. 근데 이때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비사를 말씀드릴게요. 재밌습니다. 네네네. 이 비사를 그때 있어서 원전을 어떻게 수주하게 됐는지 그 비사를 말씀드릴게요. 그 2009년에 이제 UAE가 원전을 발주했어요. 네. 발주했는데 이게 모하메드가 발주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모하메드가 권한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어디가 뛰어들었냐면은 한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쟁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야. 이제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한 번도 안 해본 나라고, 그렇죠.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을 이제 수출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어쨌든 각축전을 벌이는데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였습니다. 아, 사르코지 이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모하메드가 국방도 같이 관리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 모하메드한테 제안을 합니다.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게 해주면은 네.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라고 있어요. 있죠. 네, 그 라팔 전투기를 UAE에 팔겠다. 이게 최신의 전투기인데. 너무 이거 좋은 선물인데. 예,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모하메드가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전투기 니들이 공급한다면은 프랑스로 하자. 니들한테 주겠다는 확정이 됐어요. 아 확정됐군요. 네, 프랑스로 당시에 주기로, 네, 프랑스로 주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마치 월드컵처럼 네, 확정이 됐는데 2009년 10월 말경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야 UAE 원전이 프랑스로 넘어갔어. 딱 그 얘기를 들어요.
그때 유명한 장관인가 그분한테 이 보고를 듣는 거예요. 네. 네. 보고를 듣고는 그다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모하메드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해요. 직접? 네. 오. 전화를 거는데 네. 모하메드가 전화를 피해요. 안 받아요. 피하겠죠. 네,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뭐 전화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프랑스 다 끝나 얘기 다 끝나고 프랑스한테 주기로 약속 다 끝나고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전화하면은 이게 뭐 자기 입장도 좀 난처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피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화를 걸면은 이따 저녁 한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경에 다시 전화해달라. 그러면 또 대통령이 10시에 전화해요. 그러면 또 아 지금 또 자리 비우셨으니까 또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경에 전화해달라. 대통령이 퇴근도 안 하고 3시까지 남아있다가 또 전화를 합니다. 우와.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 대박이네요. 근데 계속 모하메드는 전화를 피합니다. 전화를 피하니까 우와. 이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대통령한테 막 아,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시죠. 좀 구차해 보인다. 이거는 정말 뭐 이미 다 프랑스로 결정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그 체면까지 손상하면서 그렇게 저쪽에서 피하는데 자꾸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남녀 사이가 헤어졌는데 좀 질척대는 것처럼. 예,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네네. 이게 제가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여쭤봤겠죠. 그 우리가 회고록 쓸 때 대통령하고 저하고 둘만 쓴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외교 부분이면 이제 외교 장관들 당시 부처 장들 뭐 그 부처 그리고 네네. 외교 청와대 수석들 이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썼거든요. 팩트죠.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분이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네네. 이봐 기왕 안 된 거 우리가 전화한다고 더 손해 볼 거 있어? 오. 딱 그러더래요. 그 극과 자존심. 예. 네,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수준은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모하메드하고 친해지면은 우리가 그 다른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오.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나한테 이제 아 프랑스에 좋습니다 하면은 이제 나한테 마음에 빚을 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얻어내면 되는 거지. 여기에 내 자존심이 국익을 위한 문제. 내 자존심이 무슨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현대 계실 때 그 예. 어떤. 경영자 마인드네요 이게 예. 사업가 기질이 그래서 역시. 결국은 이제 크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도면 이제 안 하겠지 하고 이제 모하메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화가 계속 오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전화하니까 결국은 이제 모하메드가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실력이 나온 겁니다. 아 협상 실력. 예, 그러니까 경영자 이명박 대통령은 네. 그때 이미 이제 이 모하메드가 원전 수주를 그 UAE의 국방력 강화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다 받았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팔 전투기를 공급하겠다는 프랑스의 원전을 지금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UAE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허점 두 개를 파고들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프랑스가 이란하고도 친해요. 군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란은 UAE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니들 군사 협정을 네 지금 이란하고 니네 적대 국가인 이란하고도 군사 협정을 맺어내야 하고 니들이 지금 군사 협정을 가겠다는 거냐? 오. 그거 믿을 수 있겠느냐? 오. 이 부분을 파고들은 거예요. 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란과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하고 군사 협력을 하면은 우리를 정말 믿고 그 할 수 있다. 아 하긴 군사 협력을 맺으면은 그 국가 어떤 군사적인 국방 국가 기밀도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거죠. 유출될 가능성이 크죠. 오, 그러니까 타당한 주장이네요.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짓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UAE 국방의 문제점이었어요. UAE가 이제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돈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는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기는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기가 하드웨어라면은 네. 그 무기를 운영하는 이 군대의 자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이게 부족한 겁니다. 네? 무기가 아무리 좋아야 뭐합니까? 군대가 훈련이 안 됐고 이러면은 그 무기가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UAE나 이 중동 국가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얘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 모하메드한테 딱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주겠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 이 지금 분단 국가다. 그래서 한국의 특수부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건 사실이죠. 예. 네. 특수부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데 원전을 니들이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특수부대 교관을 UAE에 파견을 해서 UAE 군대를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 입장에서는 라팔 전투기보다 이게 더 솔깃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더 솔깃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UAE가 가장 그 아시아는 그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크 부대예요. 아크 부대. 아크 부대. 예, 이게 지금 UAE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그 아크 부대가 바로 이 역할을 지금 하는 부대예요. 그게 특수부대였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두 개 허점을 찔러갖고 하고 드니까 모하메드가 솔깃하게 된 거죠. 그럴만하네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가 계속 통화를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왕족들의 어떤 이 속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어떻게 잘 아시죠? 현대건설 시절에 현대건설 때 중동에서 일 그 맞다. 예,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붐 초창기 때 그 예, 주역이죠. 이 대통령 그걸 알아요. 이 중동 왕족들은 이게 뭐 이게 거칠애라든가 뭐 예의라든가 뭐 외교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 진심. 진심. 예, 그러니까 형제란 말 잘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상남자들이군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모하메드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모하메드가 결국은 프랑스로 결정난 거를 다 뒤집어 엎고 한국에 원전을 주게 된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그 회고록 쓸 때 그 외교 관계자들 한 열댓 명 모인 데서 네네. 원전 얘기 나오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UAE 원전 수준은 100%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같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MB가 단독으로 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하메드도 사실 이게 납득이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프랑스로 결정된 원전이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됐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나의 결정도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하고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말린 거지. 어떻게든 오잉?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라고 인샬라라고 하나? 근데 이게 또 그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은 네. 이 말을 하면서도 모하메드가 이명박 대통령을 배를 했대요.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기독교. 예 기독교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보통 모하메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갓 오 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 말을 할 때도 예 예 참 예인 친구군요. 예, 이 친구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모하메드 그리고 이제 이 멋있다. 김윤옥 여사께 제가 들은 얘긴데. 네. 그 김종인 여사께 들은 얘기인데 네네. 재임 시절에 이제 이 프랑스를 갔대요. 대통령님하고 같이. 아, 김 여사께서. 네, 김윤웅 네. 여사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네. 프랑스를 간 거죠. 국빈 방문. 네, 네. 방문을 했는데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네. 김윤웅 여사한테 그러더래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가리키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뭐야? 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김윤웅 여사가 왜 우리 남편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냐? 물었더니 사르코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프랑스. 우리가 UAE 원전 다 수주해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빼서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열받았겠지 영부인도. 아, 그래도 또 사르코지하고 또 우리 대통령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요? 예. 네. 뭐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안 친한 국가 정상이 별로 없습니다. 친했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뭐 어쨌든 간에 이상하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네. 엄청 폭등을 하고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위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UAE 같은 중동 산유국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관계를 완전히 파탄을 내버리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큰 똥을 싸고 똥을 싸놓고 떠난 거죠. 양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UAE 국빈 방문을 통해 갖고 이 똥을 이제 치우겠죠. 치우고 이제 양국 관계를 이제 다시 과거처럼 네. 그렇게 돌려놓기를 기대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어떤 사람 간의 인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매력 있어요? 어떤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대단히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 네. 밑에 참모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고 외교 참모들. 그래서 뭐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참모들이 이제 외교 쪽만 국한해서 보자면 네. MB의 혼을 계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께서 댓글들 많이 날아주시는데 댓글들 한번 쭉 보시죠.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얘기하느라고 제가 네. 아우 저희보다는 MB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야. 우리의 자산 원전이다. 네. 역대급 외교 초인이사 원전도 이제 다시 우리 지금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되살릴 수 있을까요? 힘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몇 년 뒤쳐진 거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네. 없어. 세계 1등 수준이었는데 네, 그렇죠. 기술력이 네. 참 아무튼 하나하나 복구를 다시 하는 과정이 참 힘들지만 기대가 되고 어쨌든 네. 그래도 희망이 들잖아.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네. 네, 끔찍해요. 아니면 이제 예, 아무튼 뭐 그만하겠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윤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하시는 작업들이 네. 다 지금 의미가 있고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하나하나 지금 보면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반응들이 정상적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저희가 말미에 지금 소개해드린 UAE 방문, 국빈 방문. 네. 이것이 진짜 큰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